오늘은 깻잎을 용기에 넣어 2분만에 밥도둑으로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간편하니 끝까지 잘 보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먼저 쪽파 두 뿌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일정하게 송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마늘 한 알은 다져서 준비하세요. 그릇 하나를 준비하고 해당 재료를 모두 넣어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골고루 섞어 준비해줍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니 맛과 향이 더욱 좋았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깻잎 30장을 준비해 물에 깨끗하게 씻어 놓으세요. 그리고 꼭지 끝부분을 조금씩 다듬으세요. 이제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깻잎 3장당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 넣으세요. 이 과정을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뚜껑을 닫거나 랩으로 씌워 주세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 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700W 기준으로 2분간 돌리세요. 전자레인지 와트가 다르면 시간을 조금씩 조절해 주세요. 2분 만에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밥도둑 깻잎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쪄서 따뜻할 때 먹을 수 있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2분 만에 손쉽게 깻잎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잘 되셨길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